어, 위리 형이다. 어, 위리 형. 어, 위리 형. 어, 안녕하세요. 어, 선배님 버전인데. 어, 위리 형. 이번에 입학한 1, 2학번 신입생들 맞나? 네. 네. 형님은 뭐예요? 나는 전설의 복학생 09학번 임우일 선배다. 와. 멋있어. 경비 아저씨잖아요. 경비 아저씨. 아니야. 경비 아저씨. 아니야. 경비 아저씨잖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결국 경비가 될 거야. 경비 아저씨잖아요. 경비가 될 거예요. 나중에 경비가 될 거야. 미래 아저씨 경비가 될 거야. 경비가 돼? 제가 미래에서 봤어요. 아, 내가 나중에 그래? 네. 나중이 아니라 이 전이지. 전이야. 이 전이야. 아 그래? 그래. 어쨌든 반갑고. 각자 동아리를 가입했더라고. 아, 그래요? 야, 내가 언제 했어? 언제요? 보기만 했는데. 가입 안 했어? 네. 어제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가입을 하고 갔어. 아, 대학생인데요? 부모님이 대학생인데? 가입을 다 하고 갔어. 네. 그래서 이제 밴드부에는 태연, 나라, 정아, 재석, 세찬, 재는은 댄스부. 자. 지금 그리고 이거 학교 홍보문인데 이거는 각 팀 팀장들이요. 홍보물. 홍보문은 뭐야? 어떤 분이에요? 나 전설의 복학생. 전설의 뭐야? 공부학번. 포켓몬이야? 아 그래요? 우일 선배야. 아 우일 선배. 네. 자 대표 한 명씩만 이거 받고 이거 절대 잃어먹으면 안 돼. 이거 받고 이거 절대 잃어먹으면 안 돼. 잃어버리면 나 전설의 복학생 우일 선배야. 알았어요, 우일 선배. 각자 동아리 방으로 지금 이동하면 아, 된다. 그럴까요? 빨리 이동해. 야 이거 뭐 대자보가 붙어 있네. 선배님 이런 거 읽어봐도 됩니까? 어 읽어봐도 돼. 네. 등록금 인상. 기가 거꾸로 솟는다. 어 등록금 인상이 웬 말이야. 등록금에 관한. 엄청 핫하긴 했는데 반값 등록금 같은 게 문제가 됐었던 기억이 나. 아 이게 등록금이 그치 우리. 등록금. 학생들 입장에서야 사실 등록금이 많이 부담되니까. 비싸지. 부모님들이고. 자 이제 들어가자 안으로. 갈까요? 네. 이 학교가 문제가 좀 있는 학교인가 봐요. 맞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문제가 있다. 자, 들어가자. 아니.